앞뒤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 조금 헤아려서 앞으로는 더 이상 무모한 일은 하지 말아줘요. 제가 부탁드리죠. 조종사들 지각으로 인한 이륙지연, 기내소란, 승무원들의 강압적인 태도. 설명해 보시죠, 김현수 기자. 제 잘못입니다. 제가 사정이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도와드렸는데 늦었습니다. 한 기자님 사정으로 얼마나 많은 승객들이 불편함을 겪은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난장판 속에 스카이트렉스 감사관이 타고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비스의 만전을 기해달라 그리 당부했건만 모두 힘을 합쳐서 최악의 사태는 만드셨군요. 최지훈 매니저는 프로라고 생각했는데. 면목 없습니다. 최지훈 매니저, 지금까지 이런 일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온갖 것 다 겪고 그 자리에 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인내심도 없습니까? 그때마다 항공법 운운하면서 손님들 협박할 겁니까? 저로선 기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최선! 그 결과가 이겁니까? 운행을 하다 보면 지상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회사를 말한 말로 설정을 했어 지금! 고소를 하겠다는데 어떡할 거야? 억울합니다. 고소는 저희가 해야 합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성추행범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폭행을 가해? 승객이 당신들 밥 줄인 거 잊었어? 기장이랑 승무원이랑 짜고 승객 골탕 먹이겠다는 게 뭐야 지금? 기장으로서 책임을 지려면 다 지겠습니다. 징계를 받으려면 받겠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한 크루들의 자긍심을 짓밟지 말아주십시오. 저도 책임 있습니다. 징계 같이 받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캡틴이다. 전적으로 내 판단과 결정이었어. 징계 같이 받겠습니다. 나서지 말라니까! 좋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 김현성 기장에게 묻지. 홍상무님, 자격심의위원회 소집하세요. 성추행범도 참아내야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는 건가요? 성추행범에겐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나요? 가서 정중히 사과하고 조용히 끝내세요. 회사 이미지 때문에 그런 놈한테 사과하란 말입니까? 모시고 왔습니다. 얼굴에 똥물 튄 것도 열받는데 내 발로 와서 사과를 받아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죄송합니다. 정중히 사과드려. 괜한 시간 낭비로 했고 고소하러 갑니다. 아이고.